이거 너무 많이 공개하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이 욕할 것 같은데요.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병원 약이든 한약이든 약초든 건강식품이든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옆집 철수 아빠는 뭐 한약, 홍삼, 비타민, 미네랄 먹기만 하면 힘이 불끈불끈 썼는데 나한테는 왜 효과가 없지? 여러분, 이런 사람 단명하기 쉽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 꽃을 심어보세요. 잘 자랄까요? 금방 말라 죽습니다. 반면에 기름진 땅에 꽃을 심는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죠?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는 몸이 잘못된 것입니다.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는 몸이 잘못된 것입니다. 약초나 한약을 먹어도 또는 건강식품을 먹어도 효과가 안 나온다면 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비법이 담긴 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척박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먹는 대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책인지 볼까요? 바로 저의 23번째 신간입니다. 책 제목은 약이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 54종, 그리고 여기에 33가지의 아주 기가 막힌 처방을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되는 음식 54종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54종을 어떻게 복용하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먹으면 특별히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좋은 처방, 33가지라고 그랬죠? 이 처방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자, 어떤 처방이 들어가는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출을 활용한 처방이 있습니다. 백출은 위장이 약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건데요. 이렇게 백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출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약초, 바로 진피. 진피라는 약초가 백출하고 짝이 아주 잘 맞습니다. 즉, 백출하고 어떤 약초하고 짝을 맞춰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출과 진피가 들어가 있는 처방을 공개합니다. 굉장히 효과 좋은 처방. 여기서는 지금 백출고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백출고를 복용하면 딱 좋은 사람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머리에 이미지가 딱 잡힐 것입니다. 백출고. 어떤 사람한테 딱잘 맞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출고를 복용한 사람의 실제 사례, 이야기를 두 케이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백출하고 또 같이 쓰면 좋은 약초가 산약입니다. 산약은 마의 뿌리죠. 일반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역시 백출이 산약과 함께 썼을 때 가장 잘 맞는 처방, 삼령백출산. 이도 역시 그림으로 이렇게 딱 한눈에 볼수 있게 표현해서 아, 이 그림만 봐도 아, 이런 사람에게 삼령백출산을 쓰는구나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삼령백출산을 복용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출과 지실을 같이 사용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지실은 탱자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백출과 지실이 포함된 처방으로 삼출건비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처방인데요. 이 삼출건비탕도 역시 그림으로 이렇게 딱 한눈에 볼수 있게 표현했고, 역시 복용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가지의 처방이 설명이 됩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앞 200페이지는 약이 되는 음식. 사실 음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뭐 폐가 약할 때, 심장이 약할 때, 신장이 약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음식을 먹되 또 어떤 처방을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 그 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음식과 약 처방 함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책은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판 기념, 지금 현재 시각으로 8월 18일인가요? 오늘 현재 인쇄소에서 열심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출간되기 전에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33,800원입니다. 400페이지, 풀칼라, 작은 책은 아닙니다. 33,800원인데 3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뭐 별로 저렴한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제가 항상 그 제일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주머니 속 약초에, 이게 교보문고에서 세대하게 아주 몇 년째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 이 책 15,000원이거든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출간 기념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이라는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저한테 문자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출판사 사장님 번호를 연락처를 여기다 기입을 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시면 안 돼요.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할 때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셔서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이 책 약입니다. 책 이름은 약이. 약이 주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출간된 즉시 우리 출판사에서 약이라는 책, 400페이지 책과 주머니 속 약초 여행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따로 드는 그 택배비 같은 거는 없습니다. 3만원, 딱 3만원에 책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 광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책을 많이 뭐 판매를 유도한다고 해서 저한테 남는 건 없습니다. 뭐 글 쓰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례 보셨나요? 저는 저자이고 아마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많이 팔린다면 출판사가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좋은 책으로 건강을 지키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방송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